짜잔. 자, 이제는 명암을 들어가는 방법. 우리 그때 명암으로 점점 진하게 하는 연습했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다가 명암을 제일 밝고, 좀더 진하고, 제일 진하고, 또 여기 그림자, 이렇게 이제 해볼 건데, 지금 일단은, 지금 그림자가 좀 오른쪽으로 생겼다는 것은, 이쪽으로 있다는 것은 햇빛이 지금 왼쪽에서 위에서 비쳤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위에가 제일 밝고, 또 그 다음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일단 한번 이제 들어가 보면, 위에는 제일 밝게 할 거니까, 손에 힘 빼고, 연하게 긴 선으로, 전체를 이제 쭉, 우리 그때 연습하실 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명암 연습하신 것처럼 이제 하시면 돼요. 일단 한 방향으로 끝까지 하신 다음에 또 방향을 바꿔서 또 이렇게 한번 정도 더. 그래서 1번은 이제 아주 밝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하게 안 하셔도 돼요. 이렇게 하시고, 이제 또 2번을. 그래서 엄마 이제 그림 그리실 때 1시간 혹시 넘어가게 되면 1시간 넘게 계속 그리시게 되면 꼭 중간에 휴식 시간을 가져야 돼요. 예. 안 그러면은 그 관절에 무리가 갈수 있고 어깨도 아플 수도 있고 허리도 아플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꼭뭐 1시간에 한 번이나 더 자주도 좋아요. 30분에 한 번이나 꼭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면서 해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오래오래 즐겁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명암 같은 거 칠할 때 이렇게 집중하고 몰입하게 돼요. 이제 별 크게 생각 없이 이렇게 칠하면 되잖아요. 이럴 때 어떤 몰입하는 어떤 행복감을 느끼게 돼요. 이렇게 손이 움직이면서 잡념이 없어져요. 잡념 없어지고, 이제 이 행위에만 집중하는 거죠. 그래서 그림 그리면 시간이 금방 가요. 뭐 어떨 땐 2시간, 3시간 금방 가요. 그래서 내가 즐겁게, 재밌게 하는 게 중요해요. 뭐 진도 빨리 나가고, 뭐 잘하고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하고, 꾸준히 즐겁게 하다 보면 하나하나씩 실력이 늘어가실 거예요.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제일 중요한, 제일 어떤 목표라고 해야 되나? 그거는 나만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부터 뭐 이렇게 바로 창작을 하실 수는 없지만, 이렇게 이제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 점점 나의 어떤 특징들을 그림 속에서 또 발견하게 되거든요. 제가 엄마의 그림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발견을 해드릴 거고, 똑같은 이런 속고상을 그려도 다 달라요. 다 다르고, 그 안에서 자기 게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그리는 방법들을 배우다가, 이제 점점점 또, 나의 그림을 이제 그리는 방법들도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런 방법들을 표현력을 배우면, 이런 표현들을 배우면 내가 더 쉽게, 더 정확하게 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소묘 학습은 미술 중에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어요. 왜냐하면 일단 형태 잡는 게 일단은 내가 할줄 알아야 되거든요. 정확하게 할줄 알아야지 그 다음으로 갈수 있어요. 물론 모든 그림이 꼭 정확하게 사실적으로만 그리는 거 아니지만 내가 이걸 할수 있는 거랑 피카소처럼 할수 있는데 그거를 변형을 하는 거랑 내가 못 그리는 거랑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1단계가 꼭이 소묘를 배우시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 소묘를 속고상을 한 5개 정도 그리시고 나면 이제 또 컬러 과정을 색채 과정을 들어가게 돼요. 예.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또 소묘를 좀더 많이 하시고 싶으시면
다양한 더 많은 소멸을 하도록 할게요. 자,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반사광이라는 게 있어요. 반사광. 이게 이제 중요해서 별표. 자,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어두운 면 안에서 요 밑에가 좀 밝게 보이죠. 왜냐하면 여기 반사광이라는 게 있어요. 반사광이 뭐냐 하면 햇빛이 이렇게 오다가 바닥에 부딪혀서 반사돼서 이 밑에를 비춰주는 그런 빛이에요. 반사된 빛이에요. 그래서 항상 어두운 거 밑에 좀 반사광이 있어요. 실제로 그 사물을 관찰해 보시면 이런 게 보일 수도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반사광 밑에 그림자가 있어야 돼요. 진하고 반사광, 그림자. 이 세 개가 같이 있을 때 입체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반사광이 굉장히 중요한데,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뭐 표현하느냐, 밑에를 지우개로 지우느냐,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어느 정도 진한 색깔이 올라왔을 때 위에 부분을 좀 더 진하게 해주면 돼요. 위에를 좀 더 진하게 하시면 밑에는 자연적으로 이제 밝게 보이는 거죠. 그래서 이제는 점점 진하게 하실 때 꼭 긴 선만 쓰지 않으셔도 돼요. 이제 좀 짧은 선도 같이 쓰시면서 이렇게 이제 위쪽을 좀 더 진하게, 좀 더 진하게.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칸으로 숫자로 만약에 쓴다면, 이렇게 뭐, 7, 6, 5, 뭐, 4, 이런 식으로 내려올수록 점점점 좀 밝아진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조금씩 더 여기를 진하게 하시고, 자, 그림자 하실 때는 그림자 형태를 이렇게 그리셨다가, 먼저 테두리를 이렇게 그리시고, 그 전에 이제 주변에 정리를 해주시고, 자, 그림자 안에도 이렇게 칸이 있다 생각하시고 점점점점 이제 밝아지면서 사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진한 것부터 하지 마시고 밝은 색부터 천천히 천천히 이제 엄마는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막 빨리 하실 필요 없어요. 좀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리고 꼭 진한 색부터 하지 마시고 옅은 색부터 여러 번 겹쳐서 서서히 진하게 가로 방향으로 많이 했으면 또 다른 방향으로 겹치셔도 돼요. 이제는 또 이런 세로 방향으로도 겹치셔서 세로 방향으로도 또 겹치셔도 되고, 그 대신에 이제 겹치실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 틈들이 너무 이렇게 거칠게 되지 않고 조금 촘촘하게 메워질 수 있도록 그 사이 간격을 조금 좁게 하시면 더 색감이 더 잘 나와요.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번 겹쳐서, 저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조금 빨리 했지만 시간이 좀 걸려도 조금 천천히 하시면 돼요. 한 1시간? 2시간? 이 정도 걸리실 수 있어요. 네. 여러 번 겹치면서 서서히 밝아지도록. 그 다음에 지금 물체가 닿는 이 부분이 제일 진하기 때문에 여기를 제일 좀 선명하게 여기가 좀 더 선명하게
이런 식으로 여러 번 계속 겹치면서 표현을 해주세요. 자, 그림자는 끝으로 갈수록 이제 사라지는 느낌이 좋으니까 또 정리하는 하나의 방법은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치듯이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탁탁 치면 끝이 자연스럽게 지워져서 더 자연스럽게 서서히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. 그 다음에 또 한번 연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정리를 해주셔도 돼요. 그리고 이런 테두리 부분도 아주 연한 색이 살짝 들어가면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서 여기 윗부분도 가까이 연필 잡고 좀 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, 자, 세밀한 걸 표현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잡으셔도 돼요. 이렇게 잡고 손 이렇게 고정해서 이렇게 마무리해도 돼요. 우리 큰 형태 잡을 땐 멀리 잡고 이렇게 슥슥슥 했지만 세밀한 거 할 때는 가까이 잡고 또 필요하신 부분은 이렇게 세밀하게 표현하셔도 돼요. 자, 엄마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. 화이팅!